자, 셰프님, 이 재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. 들어와. 적응하시죠?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의 재료는 뭐죠? 오늘의 재료는 추억의 분홍소세지네요. 저는 사실 이거 많이 못 먹었어요. 군대에서는 종종 먹었는데 뭐 몸에 안 좋다 이렇다 뭐 그런 이유로 모자랄까봐 제가 두 개를 사왔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하시죠? 네, 오늘은 이 추억의 소세지를 가지고 리조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리조또? 네, 기대하겠습니다. 저도 기대가 돼요. 소세지 많이 넣을 거야. 맞아, 요 색깔이었어. 딱 어렸을 때는 엄청 먹고 싶고 좋아하는 재료였는데 막상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아예 그냥 손도 안 가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예요. 잘게 잘게 굳이 잘게 썰어주는 이유가 있나요? 더 많이 넣으려고. 한국인은 또 마늘, 깐 마늘 안 쓰는 업장도 꽤나 있어요. 아예 원물 상태인 그 상태 껍질 채로 보관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 보관 기간이 늘어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아, 근데 햄을 이만큼 쓰는데 마늘을 그만큼 쓰나요? 제가 마늘을 좋아하는데. 아니, 햄과 마늘의 비율이 1:1인데? 아니, 내가 마늘을 좋아해서 요리하는 사람 마음이죠. 알겠습니다. 요 정도만 할게요. 하나만 더. 무슨 칼이죠? 광고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칼인데 사용 후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써보고 있는데. 자,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프라이팬 위에 물기를 잘 닦아주시고 달궈지는 동안 까먹고 안 한 재료 존재 하나만 더 할게요. 브루셀, 스프라우트 이것들을 한겹 분리를 해가지고 다니시처럼 예쁘게 꾸며줄게. 사용해볼게요. 재료 준비는 끝. 삼위일체. 삼위일체. 탐식의 멈치, 광희의 검, 열정의 검. 저 아이언이라서 오일을 살짝 둘러줄게요. 마늘. 마늘을 충분히 볶아줍니다. 그래야 이제 향이 진하게 뽑히고 골고루 색이 나기 시작하면 햄을 넣어줄게요. 볶아지고 있으면 보리쌀을 넣어줍니다. 정말 그 보리쌀 특유의 그 식감이 되게 좋습니다. 마늘 맛이 밴 기름과 햄 맛이 밴 기름, 두 가지 기름이 쌀알을 코팅할 수 있도록 이거 볶아줍니다. 추억의 분홍 소세지와 보리쌀, 보리고기 요리네요. 맞아요. 리조또의 특징은 육수든 물이든 수분 액체들을 조금씩 넣어주는 겁니다. 쌀 알에 수분을 계속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. 열번 조금 걸린다. 오늘 왜 그런 질문 안 해요? 치킨 스타가 없으면 어떡하냐? 나 그거 대한 대답 생각하고 있었는데. 아유, 치킨 스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소금을 안 넣는 대신 이렇게 염분이 있는 여러 재료들을 이용해서 약간의 와사비 요만큼만. 제가 배식을 좋아합니다. 잔열로 익혀주고. 아, 그럼 소금을 안 쓰고 다른 재료의 염도를 쓴다고 하지 않았나요? 소금 안 나오는데요? 아, 진짜요? 여기에 아까 안 구운 소세지 그 위로 올리브오일, 샴페인 비네거. 센 오븐에 살짝 구워낼, 튀기듯 구워낼 거예요. 이렇게 살짝 그을리듯이. 플레이팅인가요? 네.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소세지들 가득 올린다 했죠? 그 위로 이제 군인 양배추 잎을 올려줍니다. 그래서 파마산으로 마지막 치즈의 감칠맛 더해줍니다. 그러면 이제 복셰프 표 추억의 소세지로 만든 추억의 리조또 완성했습니다. 그럴싸 하주 먹어보겠습니다. 자신 있나요? 네, 소세지인데. 좀 짠데요? 소세지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아니, 그래서 짜. 뭐 하는 건 짜대. 짜죠. 아니, 좋은데 나는? 짜잖아요. 아니야, 나 진짜, 진짜 좋아. 아, 짜잖아요. 좀 짠데. 먹을만하네요. 추억의 분홍 소세지 요리 완성. 성공. 성공. 맥시 오버. 다음 시간에 봬요.